바다가 보여요. 바다겠지? 밀어줄 사람이 없어. 혼자 흔들흔들 한다고 봐. 중앙시장이에요? 나 환장하겠다. 감사합니다. 서울이요. 졸리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봉입니다. 먼 길을 떠나고 있거든요. 제가 강원도를 조금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왜냐면 저희 집에서 서울을 나가는 데까지가 1시간이 걸려요. 집에서 가면 이제 한 3시간 정도 운전을 해야 되는데, 이 올림픽대로가 헬이란 말이에요. 헬. 지금 이제 여의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아, 이 여의도에서 잠실 쪽까지는 그냥 무조건 막힌다고 봐야 돼요. 바다가 보여요. 바다겠지? 파란색 바다일 거야. 저는 다 온 것 같아요. 신난다. 피로가 싹 사라지면서 완전 신나요. 여러분, 저 여기 속초해수욕장 도착은 했는데 지금 여기 임시주차장이에요. 왜냐면 제가 오늘 여기서 잘 게 아니라 여기 잠깐 바다 봤다가 저희 시장 가서 먹을 거 사와야 되거든요. 지금 배가 엄청 고파요. 근데 바다 구경만 살짝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좀 서치한 후에 움직여 볼게요. 바다는 한번 봐야죠. 다리가 엄청 시려. 좋긴 한데 볼거리는 없어요. 화장실 들렸다가 시장을 빨리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날이 조금 흐리고 바람이 많이 불니다. 저는 일단은 차로 들어왔는데, 제가 원래 휴게소에서 그냥 간단하게 먹으려고 요거 빵 싸왔었거든요. 잼 발라서. 배고파. 그러니까 이게 일단 이거 먹고 지금 어느 해변으로 갈지 고민이거든요. 근데 이 근처에 도토리님이 그때 영상에서 물회 드셨잖아요. 그 물회집이 이 근처에 있어. 1.5km. 그래서 거기서 물회를 사고, 그리고 시장 가가지고 오징어 순대랑 내가 몇 개 이렇게 찐뽕 해왔는데, 무슨 술빵 유명한 것 같고, 줄 안 쓸려나 몰라. 줄 쓰면 와버릴 거야. 어디서 자지? 저 잘 곳도 안 정해와가지고, 저 이거 먹고 물에 사러 갈게요. 여러분, 가볼까요? 이제, 물회를 사러 갑니다.
그래 이거 먹. 저 물에 요거 포장하려고요. 네. 네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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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에가 생물이라서 그래요. 아. 1시간 반 가는데 나는 안 해요. 그럼 저는 포장 못 내보내요. 네네. 1시간 네, 괜찮아요. 알겠어요. 네. 포장은 여기서 기다리래요. 그래서 여기서 기다리고. 여러분 이제 빨리 시장만 들렸다가 잘 자리를 잠자리 곳을 정해야 해요. 제가 물회를 아주 맛있는 딱 그 상태로 먹으려면 지금 1시간 안에 시장을 갔다가 아이스박스 그 2,000원 아끼려고 지금 아 참 이거 아 시간도 긴데 그냥 그거 아 할 걸 그랬나? 여러분은 하십시오. 저는 이거 안 하니까 똥줄 타네요. 아니, 저 여기 초행길이어서 밤에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낮에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너무 재밌네. 아까 그 물회집에서 시장까지 5분 거리거든요. 그래서 금방 왔어요. 그 오징어 그 순대 전만 사가지고 바로 바닷가로 갈게요. 속초관광수산시장. 근데 나는 중앙시장인데 이걸 수산시장이라고 또 되더라고요. 맞겠지? 한 위치는 여기고 저는 여기 중앙시장 가야 되거든요. 근데 주차장은 여기로 안내를 해가지고 왔고 지금이 몇 시야? 지금 2시 20분 중앙시장을 찾아볼게요. 엄마야 헷갈린다. 어머나 세상에 너무 넓어. 문제는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느냐입니다. 어디요? 어디가 중앙시장인겨? 아 저기 찾았다. 에? 아닌데? 나는 어디고 여긴 어딘가. 중앙시장은 어디로? 여기가 중앙시장이에요. 아 그래요? 여기는 어물전이고 네. 돌아가면 이제 먹자. 아 여기가 먹자예요? 아 근데 이렇게 중앙시장이라고 앞에 써져 있는 데가 나 그 사진 보고 왔는데 중앙시장이라고? 써 있는 데가 있는 것 같던데 안 보이더라고요. 중앙시장. 여기가 다 중앙시장이에요? 나 한 장 하겄다. 감사합니다. 서울이요. 여기가 다 중앙시장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여기서 잘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먹자. 그러면 제가 반바지 달아볼게요. 네, 반바지 달아볼게요. 여기네. 핸드폰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사야겠다.
이거 사야겠어. 어? 고유 살. 거기 안다. 저 오징어 순대하고 왕새우 튀김이야. 네. 여기야. 이거 따로 찍어 먹는 소스도 있어요? 고추장이랑 더 드리는데 아. 순대가 나와야 돼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7번 리스트 나오세요. 그 술빵 유명한 데는 오늘 쉬는 날이라고 합니다. 저 닭강정은 여러 번 먹어봐서 안 먹을 거예요. 어떻게 배워 먹는 거 그냥 먹는 거야? 물가다. 이것도 어떻게 먹는 거야? 한 마리 맛있겠다. 저 오늘 먹을 게 많아가지고 걔는 패스할 거예요. 근데 나 출구를 못 찾겠네? 빨리 편의점 가서 맥주 사고 싶어요, 지금. 구경되었습니다. 아, 영상 알려야 돼요. 이제 오늘 묵을 곳을 한번 서치를 해보고 출발할게요. 너무나 재밌는 거. 어, 이거 냄새가 너무 날 것 같아요. 이거 어떡하지? 이 쓰러진다. 가볼게요. 차에서 지금 기름 냄새가 진동을 해요. 아니 근데 이거를 맞는데 빨리 저걸 먹고 싶어가 아니라 와 빨리 막 맥주 사고 싶다 이 생각이 절실합니다. 지금 15분 뒤면 제가 맥주를 마실 수가 있어요. 일단 이 근처에 있는 아야진 해변으로 가보고 있거든요. 제가 검색해봤을 때 거기서 스텔스 차박은 가능했었는데 편의점을 찾아서 맥주를 사고 드링킹 하고 싶어요. 지금 날씨 너무 더워요. 안에 좀 반팔 티 하나, 긴팔 티 하나 이렇게 입었는데 아이고야 덥다 더워. 이쪽에서 스텔스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기 화장실 있는 쪽으로 할 거예요. 밤에는 이제 그쪽 해야 되니까 일단 맥주 사러 가. 여러분 저 차 안으로 들어갈 건데 여기 지금 사람이 별로 없어서 괜찮긴 한데 사실 조금 이 옆면으로 사이드 주차하는 곳이라서 차박하기가 애매한 것 같기는 해요. 완전 닫고 있어야 되네 진짜. 일단 차 안에 들어가서 물을 먼저 먹어야 돼요 빨리. 여러분 차로 들어왔고 여기 옆이 사람이 지나다니는 곳인데 밤이 되면은 안 지나다니시긴 할 건데 그리고 여기 옆에는 차도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찾은 이 차박지가 썩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는데 바다는 진짜 예쁘고 화장실도 바로 있어요. 근데 손 씻는 거랑 그런 거 없더라고요. 저 트렁크 문을 열면 좋은데 아직 그 정도 제가 레벨은 안 돼요. 여기 사람이랑 차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우와, 많이 녹았다. 쓰레기는 다 그대로 집으로 가져갈 거예요. 깨끗하게 다 먹고. 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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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아. 이거를 뜯을게요. 우와, 깨끗하게 뜯어져. 너무 좋아. 했는데. 에헤이. 아, 그래도 이 정도면 깨끗하지. 가위를 쓰는 게 낫죠? 오. 근데 오늘 설거지도 불가하니까 그냥 사용하겠습니다. 반찬. 오. 이거 이따가 그 오징어 순대랑 새우튀김하고 먹을게요. 행복하여라. 치얼. 근데 여러분 이거 궁금하다고 사드시지 마세요. 아우, 괜히 먹었다 싶은 맛이에요. 아니, 아. 그냥 좀 더 녹아야겠다. 와. 제가 이거 계속 닫아놨는데도, 그거, 아직 바삭함이 남아있어요. 미쳤다. 저의 술존인데 제가 이거하고 같이 먹으려고 제가 이거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에다가 주문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먹으려고 갖다 놨어요. 너무한가? 오늘 다 먹을 건 아니고 아무튼 회 바다 뷰를 보면서 먹고 있다고요? 아, 좋다. 부끄부끄 하니까 그거 쳐줄까봐요. 차박 커튼. 근데 아주 밝아가지고 제 차 밖에서 봤는데 안이 안 보이긴 하더라고요. 나는 저분들이 잘 보이지. 이거 사랑 구경도 솔찬합니다. 이거 강아지 왜 저러는 거야. 물이 싫다는데 막 억지로 막 목줄을 끌고 들어가네. 안 와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물이 이제 많이 생겼죠. 유, 맛있겠다. 다 튀겼다. 아, 저 늘 이래요. 회 미쳤죠? 약간 이렇게 알딸딸한 것이 너무 좋아요, 지금 기분이. 지금 약간 이거에 요거를 먹을까 싶거든요. 동의하시는 겁니다. 예? 네? 뭐 찬성이신 겁니다. 갑니다. 제가 또 홍차 이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더 맛있더라고. 그 갑자기.
약간 몽롱몽롱한데 진짜 잠자면 저 약간 되게 푹 자버리거든요. 그래서 차 한잔 하려고요. 저분은 오히려 내가 여기서 인기 좀 내면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아니, 내 앞에서 서버리시네? 앉아버리셨어. 오케이. 이거 이제 쓰러지지 않게 잘 보관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티 한 잔 들고 밖에 나가봤다 올게요. 아, 나 문 잠갔지? 잠깐 잠을 깨러 나왔고 여기 지금 분위기가 좋습니다. 혼자 온 곳이 아주 외롭다고나 할까요? 아, 여기 들어가면 이따가 이제 차 안 모래 완전 투성이가 됩니다. 저 사실 좀 이동하고 싶은데 술을 먹어가지고 이동을 못하고 오늘 여기서 자야 되거든요. 다음번에는 오게 된다면 조금 늦게 오던지 아니면 그냥 음료수 사이다 먹어야지. 아우, 괜히 맥주 마셔가지고 나 지금 다른 해변 가보고 싶거든요. 근데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 처음에 뭐 완벽하겠나요? 아, 이놈의 수리 문제네. 아유, 이뻐라. 나중에 되면 여기 갇히겠다. 여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구경도 못하게 하네 이것들. 다시 차로 갈 거예요. 차로 가서 좀 드라마 보고 쉬었다가 저녁에 살짝 나와가지고 그거 오징어 고시기에다가 맥주 한 캔 하고 자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서울이요. 놀러 나가면 여기 뭐 아예 지금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아주 그냥 컬러풀하게 만들어놨던 거. 아, 그래요? 초등학교. 구경 가봐야 돼. 이제 창문을 다 막 붙이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안이 엄청 어두워요. 갑자기 한 번씩 돌풍이 엄청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떼서 밖에 봤는데 지금 또 아무렇지도 않네. 좀 어두워지려고 하고 있어요. 주변에 다 가버리니까 약간 좀 스산한 마음.
근데 무섭진 않거든요. 근데 바람도 좀 많이 불고 이래서 문 잠그고 있어야지 그래도. 이거 귀엽지요? 다리 샀어요, 다리. 다리 샀더니 아주 훌륭한 조명이 되었지 뭐예요? 이쪽도 지금 막아놨고 여기에 조명이 있어서 그런지 여기 엄청 환하다. 혹시나 이제 모자 쓸 일 있으면 모자 쓸 거, 그 다음에 휴지, 요거는 커피 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나중에 연결할지 몰라서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파워뱅크 쪽. 그래서 선이랑은 다 빼놨는데 저는 차에 파워뱅크를 매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 하면, 매립하면, 연결하면 쓸 수 있는 조명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무용지물입니다. 바로 앞에 파도가 보이니까 되게 좋다. 저는 원래 요 앞에 바로 그 컬러 블록 위에서 한 잔하고 이거 이렇게 먹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서 조금 지켜볼게요. 아직 배 안 고프니까. 날씨가 왜 덥냐. 여러분 이제 내일 아침에 다른 해변으로 좀 돌아봐요. 제가 가고 싶었던 해변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딱 여기서 커피 마시고 그 다음에 밥 먹을 때를 찾아보면서 좀 돌아보고 뭐 그러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옷을 벗어야겠어요. 반팔을 입을까 안 해? 그래야겠다. 잠깐. 양말도 벗어버리는 게 낫겠다. 아우, 파도 좋다. 이제 사람들이 안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반틈만 붙여놨었거든요. 어머. 어머머, 이뻐라. 바다에 이렇게 조명을 쏴주시네요. 도로 쪽에도 조명을 쏴주시고. 제 맥주존이 다 보이네요. 여기 밑에 내려가면 발이 모래발이 될 것 같아서 안 내려가려고요. 아, 여기서 맥주 한잔 해도 되겠다. 아까는 왜 그렇게 바람이 심하게 불었지? 바퀴를 열어봤더니 뒤에 차가 저 뒤뒤뒤에 세워져 있어요. 차박하시나? 모르겠다. 사실 여기 막 근처에 편의점도 있고 카페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겁먹을 뭐 그런 완전 막 깜깜한 그런 노지는 아니거든요. 일단 여기에 맛 하나만 봐볼까? 엄청 실해. 일단 엄청 실해, 진짜. 대박. 너무 맛있다. 맛있어. 얘 다 먹어야 되니까 스프를 좀 남겼고요. 이렇게 안 넣어. 이렇게 노지로 다니시는 분들은 음식물 그 쓰레기 할 수 있게 락앤락 통 가지고 다니시던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여기 실리콘백에다가 남은 음식은 아까 요리 시키면서 주셨던 반찬이 맛있어. 여러분, 그도 뜨뜻한 국물이 들어가니까 진짜 좋아요. 으흐, 속이 풀리는 것 같아. 지금 차박 많이 다녀야지 더 더워지면 못 다니겠어요. 튀김 쪽에다가 얘 옮기고. 사먹으니까 확실히 쓰레기가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뭐 캠핑장에 밀키트 가져가서 많이 나오는 만큼은 나오는 것 같아서 뭐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태국 드라마라 말이 웃겨요. 띵땅냥냥 냥냥냥냥 냥냥냥냥 귀여워 엄청 냥냥냥. 여러분, 저기 끝까지 혹시 괜찮은 곳이 있는지 그냥 살랑살랑 하면서 쭉 걸어갔다 왔거든요. 근데 뭐 여기랑 비슷한데 제가 자리를 좀 잘 못 잡은 것 같긴 해요. 물로 세수할 수 없어도 내가 이대로 잘 순 없지. 일단 클렌징 티슈로 싹 닦고요. 답답해. 완벽히 물로 못 씻잖아요. 그래서 클렌징 티슈로 먼저 꼼꼼하게만. 요즘 먼지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쵸? 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행주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물로 닦아주는 거예요. 바닥에 다 젖으면 되지. 이렇게. 나 미쳐본다. 미쳐불어. 또 하라니까 또 물 너무 많이 했네. 몰라. 여러 면으로 클렌징 티슈의 부분만 어떻게든 좀 씻어야 개운한데 물티슈로는 사실 너무 찝찝하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걸어줄게요. 그럼 이제 끝! 이제 잘 준비되었어요, 여러분. 여기 사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이쪽에 산책 많이 하는지 알겠다. 되게 좋네요, 길이. 이제 저는 내일 아침에 만나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바다를 보면서 우리 커피 한 잔 하래요. 커피 한 잔 합시다. 두드려서 흡수시켜. 전기요, 손이 너무 길어. 한 25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네요. 저기 화장실이에요. 근데
프레쉬를 가지고 가야 돼요. 완전 무섭죠? 이제 아침까지는 안 가. 이제 잘 거예요. 지금 파워뱅크 이용해서 전기장판 켜놨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밑에가 조금 더 따뜻하면 좋겠더라고요. 막 위에가 지금 추운 그런 날씨는 아니어서 막 침낭을 지금 저 좀 두꺼운 거 가져왔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겠어요. 그냥 담요만 덮고 자도 될 것 같은? 그래도 밑은 따뜻해야지. 저 잘게요. 내일 아침에 만나요. 아, 여러분, 너무 예쁘다. 아, 너무 예쁘다. 밖에서 커피 한잔 할까요? 여러분, 해가 그늘에 약간 가려져가지고 오히려 더 다행인 것 같아요. 바다는 반짝여서 예쁜데 눈은 그렇게 안 부시거든요. 커피 마시고 들어가가지고 선크림 바르고
그냥 뭐 구매하고 난 비닐에다 이렇게 해서 싸거든요. 해변을 찾아 떠나가지고 이렇게 여행 다니듯이 차박을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아쉬웠던 점은 낮부터 약간 맥주를 먹고 싶어가지고 술을 마셔버리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그냥 자야 했다는 거. 다음번에는 술을 좀 저녁부터 마시고 차박지 고민은 밤까지 이동하며 다녀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었고요. 바다를 보고 하룻밤 잤던 이 경험은 굉장히 좀 재밌었다는 거. 그리고 생각보다 무섭지는 않았고요. 화장실 밤에 좀 무섭긴 했는데 뭐 못 가겠다 힘들어 막 약간 울 정도의 그런 느낌은 아니었다는 거. 저 진짜 웃긴 게 제가 묵었던 쪽이 저쪽이거든요. 여기 제가 100m만 더 왔어도 다른 차박하시는 분들 여기 되게 많아요. 이쪽도 차가 다니는 길이라서 트렁크 열고 있어도 산책하시는 분들이나 왔다 갔다 하는 차 소리는 계속 들렸을 텐데 무조건 손품 발품 팔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와서 더 깨닫네요. 이쪽으로 와보길 잘했다. 여기 바다 예뻐요. 여기 화장실 다녀왔는데 손 씻는 물도 나오고 화장실에 휴지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엄청 중요하시다 싶으시면 여기 오셔서 이렇게 스텔스 차박 하셔도 되는데 여기는 은근 차 옆에 막 텐트 이상하게 쳐놓고 막 여기에서 노숙인지 장막인지 모르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거 보면 좀 스트레스 받는 분들은 저쪽으로 이제 이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괜찮으시면 여기서 하룻밤 묵어도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거 보면 속 터지죠? 그런 스트레스 만약에 저는 왔어도 저 혼자 저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관찰 일기 끝! 여러분 여기 처음에 왔던 속초 해수욕장 쪽으로 왔고 제가 국밥 중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제 뭐 물회도 먹고 했으니까 오늘은 순대국밥 먹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혹시 순대국 지금 먹을 수 있어요? 네. 네. 순대국도 있고 이렇게 혼밥 세트도 있어요. 아 그냥 순대국으로 네.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부르게 밥을 먹고
이제 커피 한 잔을 딱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집으로 출발하면 되겠어요. 아, 바다는 굉장히 많이 봤어. 아, 순댓국 맛있네. 근데 그 약간 우리가 막 도심에서 먹었던 막 진한 그런 거보다 되게 깔끔한 맛이에요. 약간 콩나물 선지 그 해장국 베이스 국물의 약간 그 느낌하고 좀 비슷하달까? 굉장히 깔끔해. 아, 이거 숙취 해소로는 딱일 것 같은 약간 그런 깔끔함과 시원함이 있었어요. 순댓국인데. 어제 어떤 분이 앉아 계셔가지고 저 못 앉아봤는데 왔다 좋다. 어유, 명당이네 명당. 오메, 기가 막힌 거 여러분 보여드릴까? 여러분 이 의자는 꼭 앉아보세요. 속초 해수욕장 오시면. 재밌는데? 신발 여기다가 두고 아빠 다리하고 앉아있어요. 밀어줄 사람이 없어. 혼자 흔들흔들 하다가 가야 돼. 속초 해변 좋구나. 엄청 좋다. 깨끗하고. 저는 진짜 집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1박 2일 너무 재밌게 잘 놀았고요. 다음번에도 또 이렇게 여행 다니듯이 한번 또 놀아보고 싶어요. 여러분 추천해 주실 수 있으면 지역 추천해 주세요. 가볼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